하이엄 여러분 드디어 퇴원합니다. 아 조리원이 꽉 차가지고 입원을 진짜 되게 길게 했어요. 아무튼 근데 갈수록 더 붓네요. 마사지를 못 받아가지고 더 그런데 빠지는지 한번 봐야죠. 손도 막 되게 붓고요. 원래 이렇게 붓는데요. 그리고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실버라인 씻고 있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저분해졌습니다. 저거 이제 신생아실에 갈 때 겉싸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여기 실버라인 침대인데 실버라인 여기서 자면서 되게 피곤했는지 눈이 조금 붓더라고요. 짐을 먼저 옮깁니다. 츄츄 일주일 만에 본다고 맨날 유리창 너머에서 보고 안아보지도 못하다가 이제 가봅시다. 울지 말고. 아 울진 않지. 조리원에서 여러분 만날게요. 얘 좀 보래요. 안녕하세요. 보이나? 여 위에까지? 속쌍꺼풀인가 봐. 눈을 살짝 감으면 느끼하게 보이던데. 오! 여러분 일단 여기 조리원에 들어왔고요. 이 룸이 되게 큰 룸을 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밥을 먼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첫 조리원 식사. 그릇도 고급지다. 와, 와 미역국에 막 뭐가 둥둥 떠다녀. 우와. 이야, 이야 늦전. 짱이긴 하다 조리원. 난 병원밥도 맛있었는데 다르긴 하다. 맛있다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네. 관절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조리원을 어떻게 제공을 받게 됐는지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집에 이렇게 돌아왔고요. 지금부터 조금 길더라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저희는 마티네 차움에서 조리를 하려고 임신 초반에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마티네 차움에서 제가 계약을 한 거를 알게 되셔가지고 저희가 계약한 방에서 룸을 업그레이드를 해주신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3월 달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면서 저희가 그 업그레이드 된 방을 2주 내내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려고 했는데 조리원 측에서 룸을 다시 일반실로 옮기게 되는 게 죄송하다 하시면서 안 죄송해도 되는데 조리원 전체 비용을 무상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너무 고민이 됐던 게 조리원 측에서 뭐 영상을 어떻게 찍어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상분 브이로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리원이 나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공을 해주시려고 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전체 조리원 비용을 무상으로 받는 게 좀 너무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랑 실버라인이랑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제가 임신을 하면서 조용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곳에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베이비박스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는데요. 저도 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기를 키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보육원에 맡기는 절차까지 가기에도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베이비박스라고 해서 온도 조절도 되고 되게 안전한 장소에 아기를 놓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장애인 아이들을 케어를 하시기도 하고 안전하게 신생아를 받아서 긴급 케어를 한 다음에 아동복지센터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신을 하고 관심이 되게 많이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리원 비용이 300만원 초중반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조리원 비용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베이비박스에 기부를 했습니다. 조리원 측에 비용을 제발 받아달라고 엄청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 기분은 어떻게 보면 조리원 측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가슴 마사지, 스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비용을 지불을 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게 된 거라서 이번 조리원 대하 드라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룸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뒤에서 따라오시고요.
제가 일단 들어오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 거실? 이 공간이 엄청 커요. 이쪽에 이제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은 냉장고인데 이 냉장고가 이렇게 위에가 냉장고 LG 거고요. 밑에가 여기 냉동고. 이쪽에 이제 뭐 여긴 뭐가 없어요. 여기도 뭐가 없고요. 네, 여기에 차 마실 수 있는 다기 세트.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저희 짐을 좀 놓기는 했는데 로네펠트. 이거 제가 예전에 되게 맛있다고 좋다고 했었던 바닐라 향이 좀 들어가 있는 루이보스 그 브랜드 거 티백이 이렇게 있고요. 컵 있고 한국 도자기네. 드론기. 그 요거는 병원에서 사주신 거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LG. 요쪽에 이제 서랍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커튼. 요렇게 자동으로 햇빛만 싹 가려줍니다. 약간 뭐 촬영하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식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질적으로 다른 그런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밥 너무 맛있고 여기 뭐 이런 테이블? 소파 이렇게 있고 등 있고 그리고 이제 침실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침실인데 아마 침대 사이즈가 킹보다 클 것 같아요. 이 가로 길이가 일반 룸은 아마 퀸 사이즈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일반 룸 가서 또 한번 다시 볼게요. TV가 이거 스마트 TV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커. 60인치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거보다 큰 것 같아요. TV가 건너편에도 있어. 아 진짜? 어. 아 그리고 여기 다이슨 공기청정기. 이 공기청정기가 선풍기도 된다 하대요. 그리고 이거 병원에서도 있었던 테이블. 저 서랍장은 뭐 또 그냥 쓰라고 있는 건가? 광합성화라고 여기 약간 의자도 있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오면 세면대 있고 양치컵도 있고 수건 있고 큰 수건 드라이기 휴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변기도 있고 이쪽으로 오면 샤워실. 이거 좀 좋은 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잘 몰라요. 몰튼 브라운? 아노노 왼쪽에 사우나. 아 여기가 사우나구나. 땀배는 좋아 좋아. 아 근데 나는 이런 데 가면 숨 막히더라. 오빠 좋아해? 난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지. 그러면 오빠 거 뺄 거야? 내가 저기 있기 싫은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좌욕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방마다 다 있습니다. 요런 데 이머전시 벨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다 수납장이에요. 여기에는 가운도 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입고 온 옷. 근데 이거 이제 덥더라. 날씨가 변해버렸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똥꼬 아파가지고 회원부 아프니까 도넛 방석. 근데 저 이거 그냥 안 썼어요. 그리고 요거는 수유 쿠션. 그리고 요거 발받침대. 요게 산모복. 요게 보호자복. 이게 남편들 옷도 계속 바꿔준대요. 뭐 이제 요런데 서랍도 있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서랍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아 진짜 룸이 크니까 웬만한 되게 큰 호텔 스위트룸 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신혼여행 발리를 갔잖아요. 그 약간 발리 느낌이에요. 그리고 옷이 약간 발리야. 지금 입은 느낌 완전 발리야. 여기 화장실 이렇게. 어? 뭐지? 이게 아마 수유콜일 걸요? 그 유명한? 아닌가? 네 여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입실 안내 해주신대요. 여기 친절도가 장난 아니에요. 미쳤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친절해. 병원에서부터 친절했는데 조립은 더 심한 것 같아.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룸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여기 책상에서 일을 해라. 아주 마음에 드는 공간이고요. 저희들 여기 막 짐을 냅뒀는데 이제 여기에서 남편이랑 떨어져 자라 이런 뜻이죠. 둘째는 위험하다. 여기서는 위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장롱. 그리고 뷰가 정말 시원시원해요.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막힌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아유 아주 룸투어 여기까지. 이 방키를 이렇게 하면 신발장도 돼요. 그러면? 바디. 네 여러분 여기 병실이랑 너무 달라. 너무 좋아. 설명을 진짜 엄청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유 수유에 대해서도 진짜 자세하게 말씀해주셔가지고 모유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비장하게 완모를 하겠어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좀 병원에서도 가끔 먹이는데 잘 먹었으니까 애기랑 계속 있어 보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4시 이후부터는 애기가 배고프면은 불러준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3시예요. 그래서 쉬려고 잘까 이러고 있었는데요. 잘 수도 없게. 아, 이렇게 간식이 나왔어요. 그냥 자몽을 먹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따뜻한 두유인가? 와씨 이거 먹어봐. 와씨 정도야? 오! 이거 뭔데 뭔데? 먹어봐. 괜찮아. 진짜 맛있지? 맛있어? 미셔. 밥 먹었어요. 얘네가 이렇게 모유를 먹는 게 30분 정도를 먹는데요. 30분 내내 뭐 이쪽 15분, 이쪽 15분 쫙쫙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1분 정도 연속으로 막 먹고 한 이렇게 4분을 자요. 자는 척을 하는 거지. 트림, 트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하다, 영롱해. 전복미국도 맛있고 좀 자고 일어나니까 손 아픈 것도 덜하다. 인생에 힐링이 필요하다 했을 때 조리원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어. 느끼한 아빠가 느끼한 아들을 쳐다본다. 안타까워. 코로나 때문에 처음 하나 봤어. 하이요. 가슴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게, 아, 진짜 계속 더붙네. 여러분, 약간 이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내 몸에서 우유가 나오다니고, 여러분들은 유튜브 몸에서 우유가 나오다니. 약간 그 느낌 알죠? 되게 성스럽고 아름다운 일인 건 알겠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 이상한 느낌. 이 웃음이 나만 나는 웃음이 아닐 것 같은데? 신세나 씨가 가가지고 이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가슴 마사지를 받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같이 먹을래? 아니 먹어. 나는 또 내려가서 먹고 왔어. 빵? 근데 여기 밥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스파도 받았습니다. 이 장판 같은 거 매트를 제 몸에 이렇게 양쪽에서 접어가지고 따뜻한 온열을 막 이렇게 줘요. 결제하러 갑니다. 신기하다. 아침과 점심 사이 간식. 왜 우리 아빠가 앉아있냐? 와, 진짜 못생겼다. 어느새 제집 마냥 서랍에 저렇게 많아놓고. 얼른 세팅해야 또 업무를 보지. 먹었는데 방금 먹은 거라 가지고 아마 잠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아기를 옮겨줍니다. 여러분, 메뉴 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점심입니다. 와우! 얘는 여기 있습니다. 실버라인은 이쪽에서 영상 예약 거는 중입니다. 잘 자렴. 나는 밥을 먹겠다. 와, 오뚜기 스프야, 오뚜기. 간식. 오빠 이거 하나 먹을래? 진실이 먹어. 배고프잖아. 나 괜찮아. 새벽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뭘 사달라고 해야 할지. 또 편의점에 뭘 파는지 모르니까 어렵네요. 여러분, 또 저녁 시간이에요. 굉장히 미역국에 바리에이션?
variation. 이거 아주 제 머리 옆에 잘 쓰고 있습니다. 물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임신하면은 손톱이 좀 느리게 자란다더니 진짜 그러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임신 기간 동안 발톱을 자른 게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손톱도 진짜 몇 번 안 잘랐는데 애 낳고 나니까 갑자기 옛날처럼 확확 기네. 하염 여러분, 제 팔의 근황 이쪽 멍이 났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한 4일을 머리를 안 감아도 기름이 안 져가지고 샤워를 할 생각이 안 들게 하는데 예의상 씻었습니다. 잡니다. 아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되게 작네. 오 엄청 작아. 이렇게 저랑 있을 때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걸 적어야 돼요. 우유, 분유, 대변, 소변. 7시 35분? 30분간 먹었다. 저렇게 꿈칠꿈칠이 되더라고요. 혼자 잠들렴. 오늘 아침 식사. 와, 나 추노다 추노. 햄버거. 아니 뻑. 오늘은 감자미였고. 오. 편집 좀 하다가 이제 스파 갑니다. 아유, 아버님이 산후조리 잘하시네. 아우, 네. 아주 좋구만. 백수다, 백수. 마스크 끼고, 키 챙기고. 안녕하세요. 안녕. 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시티 이만큼이 다 젖었어요, 땀으로. 와, 땀 빼는 거 장난 아니네. 스파 받고 와서 먹는 점심. 와, 스파 받고 더 부을 수 있대. 오. 이게 막 여기에 땀이 막 확 빠지면서 아직 림프순환이 다 안 돼서 여기에 꽉 찰 수도 있대. 그래서 이게 뭐야, 찐빵 같아. 아, 이게 뭐야. 신세가 같이 생긴 것 같은데? 수유 연습 후에 먹는 저녁 맛있겠다. 와 뭐야? 이게 신기하네. 근데 또 애가 잘 먹어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들 있을 때 기저귀도 갈아보고 그치? 먹여도 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야 공부를 해서 갈 수 있지. 그냥 선생님들한테 계속 맡기다가 집에 딱 가면은 막상 그치? 배운 거 없이 어떡하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징얼대더니 안고 있으니까 완전 잘 자네요. 저는 야식이 나왔습니다. 아까 저녁 먹고 좀 누워있었는데 잠이 안 오네요. 쟤는 잠깐 보냈다가 분유 먹고 아직 모유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분유로 한 번씩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염 한 사발이 하시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의 아침 고등어 맛있다. 쟤 혼자 웃어. 아이, 어머, 어머, 어머. 마사지 끝입니다. 아우, 더워. 오늘의 점심. 오늘은 북어 미역국이네. 오. 내가 싫어하는 북어. 왜 싫어해? 북어국 왜 싫어하세요? 여러분, 씻었습니다. 이런 원피스를 저희 직원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입어봤는데 되게 부끄럽네요. 아무튼 여러분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당근 패드인데요. 스킨푸드가 핫해지면서 당근당근 하는 거 스킨푸드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패드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패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뭐 이런저런 패드를 조금씩 써보면서 이제야 패드에 발을 담게 되고 지금은 패드가 없으면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는 딱 들었을 때 당근? 당근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많은 패드들 사이에서 스킨푸드 패드만의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두꺼운
두껍고 물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제가 써봤을 때 수분감이 엄청났어요. 제가 저의 찐 사용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조리원도 뭐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잘 씻지를 못해요. 왜냐면 스파도 받게 되고 스파를 받으면 온몸에 열을 엄청나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씻지 말라 그래요. 한번 닦아내고 얘를 이렇게 붙여놓고 브이로그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옆에 있는 것도 잘 못 찍는데 세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막 너무 얼굴은 닦고 싶잖아요. 그때 제가 이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이렇게 따로 포장되어 있는 이 당근 패드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냥 이걸로 세수가 딱 되는 느낌? 물론 얘가 뭐 닥터 전용이다, 닥터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써봤을 때에는 두꺼운 패드 안에 액체들도 머금고 있다 보니까 이 그득그득한 수분을 가지고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저의 좀 다른 사용기인데 이런 사용기를 스킨푸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유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애가 자꾸 여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자극이 받아가지고 좀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열감도 막 올라와요. 그때 제가 양배추팩을 따로 사왔거든요. 그 이제 산모들이 가슴에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것을 여기에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그랬어요. 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스킨푸드 미안해요. 이거를 내 젖꼭지에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비건 인증 받았단 말이에요. 확실히 저도 애를 낳으니까 되게 지저분하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아 조금은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성분들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얘도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였다 떼고 살짝 씻어주고 이렇게 물려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근 패드가 원래 목적은 굉장히 수분이 가득한 사용감이 되게 좋은 스킨 대용이다 인데 저는 너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자꾸 여러분들 눈을 못 쳐다보겠네요. 이렇게 스킨만 해도 많이 먹여주면 이 정도 쫀득함은 나와요. 좀 각질이 많으신, 트러블 많으신 분들은 좀 닦아내는 용도로 쓰기에도 좋고 지금 저처럼 민감성에 건성이 되신 분들은 이런 토너 단계에서 잘 먹여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얘가 너무 잘 맞았다는 거. 이어서 저는 요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세수를 잘 안 하니까 한번 스킨케어를 먹일 때 한 하루 반나절? 이틀까지도 얼굴이 건조하지 않게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세수할 때 잘해줘야 돼요. 귀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딜리프 크림을 가져왔어요. 애가 배고플 시간이 돼가지고 서두르게 되네. 그리고 요거 새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쪽 방에 제가 얘를 뜯어서 놨는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손 관리를 엄청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가 엄청 손을 좀 건조하게 하는 세정제예요. 얘가 당근 비누거든요. 사실 이거는 광고를 하기로 되어 있던 제품까지는 아니었는데 얘도 비건 인증을 받았고 제가 얘로 계속 손을 씻으면서 계속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게 훨씬 덜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당근 패드 여러분들께 광고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도 뭐 특별하게 막 소름도 엄청 좋은 냄새가 나요. 이거 아니어서 오히려 좋아요. 그냥 진짜 그 건강한 비누 냄새. 이렇게 왕창 큰 거는 이제 집에다 놓고 쓰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 어디 가거나 할 때 이런 패드 갖고 가야 된다 하면 자리 차지 너무 많이 해서 힘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키지 된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챙기면 너무 좋다는 거. 팡팡 터지는 수분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분들한테 찰떡같이 맞을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쿠쿠 하세요. 쿠쿠가 돼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쿠쿠를 하고요. 마탕입니다. 간식도 참 잘 나오죠? 와 여러분 바람 소리 많이 들어가겠다. 요 버튼을 누르니까 요게 자동으로 열려요. 시원해야지 안 그러면은 짜증내. 웃기는 애야. 저녁 시간입니다.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뷰티 채널에 올라갈 영상이요. 난 큐컴버 좋아한다. 뭐라고? 오이? 오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방금 뭐라 그랬어? 큐컴버. 큐컴버가 뭐야? 오이. 오이를 큐컴버라 그래? 응.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아니 난 처음 듣는다. 나 지금 내가 틀린 줄 알고 지금 뭐 잘못 말한 줄 알고. 아 큐컴버가 오이야? 어. 아. 나 지금 얼굴 빨개지는 거 보여? 아 그래? 그걸 모르는 사람 표정이 왜 그래? 왜?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뭐요? 방금 뭐라 그랬어?
약간 진짜 뭐 잘못 말했을 때 놀리듯이. 아니 못 알아먹어서. 나 알지 못하는 단어를 말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 맨날 학교에서 잤지? 자진 않았어. 하지만 공부는 못했지. 오빠 안 잤어? 나 안 잤어 잘. 난 맨날 잤는데 공부는 좀 했어. 뭐야? Cucumber. 아 오빠 진짜 안 잤어? 어. 잠이 안 와? 어 뭐 친구들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수업 시간에? 어. 뭐해? 그냥 서로만 바라봐도 재밌지 않나? 난 그런 친구 없었어. 아 그래? 코만 파도 재밌다고. 수업 시간에. 참 부러운 친구네. 오늘의 아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된다. 베네치? 여러분 저는 수유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실버라인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지금 얘 배꼽이 떨어졌어요. 저희랑 있는데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좀 말라있는? 뭐 징그럽거나 그렇진 않고요. 약간 마른 나무 껍데기 같이 이렇게 말랐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신생아실에 보내주려고 하고. 안녕 잘 다녀와. 그거 수유랑 소변 대변 언제 했는지 잘 말해. 잘가. 그 저도 같이 가면 좋은데 빨리 밥을 먹고 가슴 마사지 늦지 않게 가야 되거든요. 저는 막 그래도 그렇게 뭉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또 가슴 마사지가 마사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몸의 수유를 잘 할 수 있는 스킬들이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뭐 물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밥을 너무 많이 먹고 가면 마사지 받을 때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모유가 안 나와서 슬픈 남자의 유축해놓은 모유 먹이기. 모유 좀 주세요. 그냥 먹이면 되나? 나도 그건 처음이야. 고개를 약간 응. 세우래. 어떻게? 아 오빠 처음 하는구나. 응. 기다려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침을 이렇게. 이 아버지 자세를 어이할 거. 먹는다 먹어. 야식 닭고기 죽이네요. 병원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바른 손위생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닝 수유를 하고요. 오늘의 아침 밥 먹고 잡니다. 밥 먹고 기저귀 갈아주는 걸 까먹었어요. 한번 봐줄게요. 어? 쉬었다. 쉬었어? 예스! 오줌 쌌수? 빨리 갈아드려. 그만 용스라오.
그쵸. 가츠. 오케이. 자, 내가 이걸 해줄게. 차례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큰 방에서 일반실로 옮겨요. 그리고 물이 엄청 많이 땡겨요. 그래서 막 수유하면서도 물 벌컥벌컥 먹고 두유도 있으면 좋아요. 신생아들 원래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힘내, 화이팅! 원래 쉽지 않아. 좀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안아줄게. 와, 이런다니까요. 웃기죠? 이렇게 짐을 다 쌌습니다. 뭐 실버라인 짐을 다 잘 싸가지고 저는 애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실로 옮겼거든요? 안 하시는데? 너무 귀찮아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물론 그 프레지덴셜은 좌욕실, 뭐 샤워실, 변기 다 나눠져 있었지만 이쪽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되게 크게 느껴져요. 변기, 좌욕. 아, 좌욕 이제 좀 해야겠다. 아직도 약간 밑에 빠진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수건도 이렇게 이렇게 샤워실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살짝 보입니다. 원래 이런 데가 다 보이고 그런 거예요. 아, 냉장고가 여기 있었구나. 아, 난 냉동고 없을 줄 알았는데 냉동고도 있네. 아, 장도 있구나. 옮길 때에는 직접 다 옮겨주셔가지고 불편함 하나도 없어요. 여기 중문이 있어요. 이렇게 열면 다이슨은 똑같이 있고요. 이게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앉아서 저 테이블만 끌고 오면은 이제 컴퓨터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있고 여기 공간이 꽤 나와서 애기 침대하고 저 테이블 왔다 갔다 하기에도 괜찮고 이제 침대 사이즈는 아무래도 작긴 작죠. 퀸 사이즈. 근데 뭐 퀸에서 둘이 자도 좀 부담스럽지만 딱 붙어서 자죠 뭐. 동선이 오히려 짧아져서 체력은 더 아낄 수 있겠네. 맞아. 밥이 나왔습니다. 아 잠깐 주웠어요. 아 대박이에요 여러분. 삼계탕 나왔어요. 어느새 간식 타임입니다. 빵 하나 먹고 하나 오빠 먹어라. 맛있어. 저도 요것을 사보았습니다. 가슴 마사지 해주시는 선생님이 요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레모나 먹는 느낌에 약간 뭔가 뭐를 우유 맛이 살짝 섞인 느낌? 먹기 역하거나 그러진 않고 저는 괜찮네요. 오늘도 스파. 저는 부드럽게 밟는 게 좋아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려고요. 스파 받고 오니 또 밥이 와 있네요. 이 반복된 일상. 여러분 저는 몸무게가 안 줄어요. 스파 받고 오면 누워있다 와서 더 부어요. 다른 산모들은 다 잘 줄어든다는데 전 안 줄어요. 근데 무리해서 너무 땀 빼면서 수분 다 뺏기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살살 받고 있어요. 몰라요. 아이엄. 여러분 저 아침 일찍부터 수유하고 아침 먹고 가슴 마사지 갔다가 그리고 스파 받고 오고 연잎밥인가? 마마 저는 너의 입. 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카메라를 꺼주세요. 오늘 간식 아주 마음에 듭니다. 수유하면서 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 진료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얘 또 수유하고 저 용 쓰는 아이 용자두. 벌써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조리원 들어온 지 일주일 넘으니까 산부인과 선생님 진료를 잡아주더라고요. 물론 회진은 2, 3일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가서 회음부 부위가 잘 아물고 있는지 보고 초음파로 자궁 잘 줄어들고 있는지 오로양이 자궁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미역국이 질리진 않네요.
아이암 오늘의 아침. 오늘 새벽 5시 반에 아기 신생아실 데려다줬어요. 수유하고 자는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멀어 감자군. 인 자고요. 귀찮니? 내려놓으면 울어요. 등 센서가동. 이거 왜 덮었냐면요, 여기가 좀 덥거든요. 신생아들은 시원해야 되는데. 근데 저 다이슨 공기청정기가 선풍기가 돼요. 그래서 선풍기 살짝 돌려놓고 머리에 너무 찬바람 갈까봐. 그리고 오늘 간식 너무 좋네요. 제가 약간 변비가 생겼거든요. 장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럴 수 있대요. 야, 니네 엄마 똥 못 싸. 나도 이거 먹고 똥 좀 누자. 손톱이 거의 젤레일 두 달 석 달 내내 한 그런 손톱. 쏙 하고 나서 손톱. 너무 하지 마. 너도 쥔 반사 하니? 내가 생물 시간에 배운 거 한번 해보자. 야, 펴봐. 아들아, 펴봐. 싫어요. 이거 넣어줘야 돼. 아니야. 아니 그런데 한 번만 해봐. 아, 됐다. 약간 우동 같은 건가? 완자탕. 참 세상엔 요리 종류가 많아. 스파 다녀와서 저녁입니다. 애기는 신생아실에 가 있습니다. 밥 먹고 조금 있다가 데리고 와야죠. 아까부터 매트리스 커버에 집착하는 중. 방수패드만 깔아도 되는데. 하이암 아침부터 수유하고 밥을 늦게 먹습니다. 1시간 늦게 일어났어요. 국이 식었다. 깨지마. 나 밥 먹어야 돼. 자, 이대로 한 시간만 더 자는 거야. 오늘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간식 떡입니다. 저는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파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는데, 거의 처음 해주셨던 스파 선생님을 오늘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 배도 많이 수화하고 종아리도 좀 얇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멍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여기 엄청 빠졌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녁은 갈비탕 잘 먹겠습니다. 똥 싼다. 벌써 그럴 때가 아니야, 아들. 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싶은가? 왜 앉아? 이렇게? 잘 생각이 없으셔요. 다리 펴자. 자. 이렇게 있으실 거야? 이거였구만? 이렇게 놀자고. 레슬링 챔피언인데? 뚱뚱뚱뚱. 아니야? 어? 쉬했네? 자. 밥이 나왔습니다. 사실 크루아상 하나 다 먹었는데. 하지만 또 먹죠?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제부터 얘가 수유 텀이 딱 2시간대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많이 먹고 푹 잔다는 건데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스파가 없었어가지고 오후 내내 데리고 있거든요. 아까 아침 한 10시부터
이대로 데리고 새벽 5시까지도 있을까 싶어요. 저는 조리원에서 수유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네요. 집에 가서도 여기서보다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 느낌? 냉장고에 이렇게 유산균 이거 여기 거 이거 팔더라고요. 닥터 PNT. 오, 얼마 안 남았어. 실버라인이 챙겨온 약 이렇게 담아온 거. 어느새 점심 시간입니다. 비빔밥이 나왔네요. 오리고기. 그래도 반찬들이 창의적이야.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일반실은 둘이서 먹기에는 아무래도 테이블이 조금 작아요. 촬영까지 하기에는. 그냥 먹기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카메라를 끄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녁 시간. 배가 안 고파. 어제 그제부터 입맛이 좀 떨어져. 우차차 우차 우차 우차차차차 오. 한 번 더 헐차 영차. 점심시간입니다. 왜 씻고 나니 더 덥냐? 씻으면 덥지. 뜨거운 물로 씻는데. 아, 덥구나. 담비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부르지? 아이고. 하이염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조리원 일상이라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목욕은 이제 저렇게 대야 저런 대야도 있고 요즘 셋이 대야 나오잖아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애기를 이렇게 잡고 애기는 너무 이렇게 내려도 안 되고 올려도 안 돼요. 딱 해서 귀를 막아주시면 애기 귀에는 물만 안 들어가면 돼요.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우리 목욕하자. 하나의 놀이처럼 목욕을 놀이처럼 하시는 거예요. 거품을 내가지고 이렇게 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아빠가 이제 이쪽에서 한번 헹궈보세요. 물에 듬뿍듬뿍 해서 말려주세요. 아유, 아빠 하면 무서워요, 애들이. 아유, 아빠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하고 닦아주세요. 뭐 애기 말린다고 막 드라이로 말려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빠? 아. 네. 아유, 이뻐라. 아유, 그랬어. 범이 많아, 봐봐, 여기 잡고 있는 거.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잡고 목욕을 시키고, 엄마가 앞에서 손을 좀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겹치는 데 있죠, 이런 데. 겁나는 거예요, 아래기가.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겨드랑이, 그 다음 똥꼬 같은 데, 이렇게 다리 같은 데.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따뜻하니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도 되고요. 자, 그래, 그래. 하이염. 여러분, 오늘 퇴소날인데 엄청 바쁘네요.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실버라인 짐 싸고 저도 씻고 계속 수유하면서 가? 어. 지금 차가 집에 있어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갈게. 퇴소 교육을 막 해줘요. 집에 가서 애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들이 애기 볼 때 뭔지 근데 또 막 그거 들어야 되고 9시에 또 애기 뭐 스튜디오 촬영도 있고 실버라인 집에 가서 차 갖고 와야 되고 안 먹으면 너무 허기 지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고 눈썹도 그려야 되는데 확실히 애가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저귀도 챙겨야 되고 손수건도 챙겨야 되고 밥을 활짝 먹고 반찬 먹을 시간 없어 아우 참 아니 너무 잘하신다 엄청 괜찮지 아이씨 잘 있다.